입주 어르신을 위한 텃밭을 분양하기 위해 비료를 뿌리고 있습니다. 채소를 키우는 기쁨이 삶의 보람이라고 하시는 어르신도 계셔서 모종심기를 고대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빌리지 생활은 건강에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트도 신청했어요? 씨앗은 실패. 왜냐면 하우스 안에서 겨울에 벌써 이만큼 컸어요. 모종으로 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종으로 심으신 분. 벌써 하우스 안에서 모종이 이만씩 하다니까요. 다다음 주면 나와요. 이만씩 하게 이제. 근데 저기 발아달라면 한 달, 두 달 걸려요. 한참 있어야 돼요. 한참. 농사를 처음 짓는 어르신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경험이 풍부한 친구와 함께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따뜻한 봄이 기다려집니다. 스스로 모종을 심고 무럭무럭 자라는 채소를 먹고 건강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드디어 보시면 텃밭 배정 추첨을 하는 날입니다. 구역을 제가 나눠놓고 저거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텃밭 이번에 했던 것을 구역을 제가 나눠놓고 저거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팻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공예실에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저기에 예쁘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하다못해 매직으로 그냥 글씨만 쓰셔도 됩니다. 오늘 이제 이것이 되면 그 번호에 이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팻말이었기 때문에 A4 용지 여기다 이면지에다가 이름을 써서 거기에다가 돌을 놓고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네, 하나씩 하나씩 뽑아주세요. 6개. 자, 기록해 주세요. 허성우님 9번, 10번 어성래 어르신. 네, 김단호 어르신 12번. 아, 네, 여기요. 네, 그 34번은 아주 제일 좋은 데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폴도 좀 뽑고, 거기 들어가는 그 밭 요갈에 폴도 좀 뽑고, 자기네 밭에 폴도 좀 뽑고, 풀밭을 해놔서 도저히 댕길 수가 없어서 남자분들은 좀 여자보다 힘이 셀 테니까 이왕 하시려면 그것 좀 잘 좀 협력해 주시고 하시라고요. 풀도 좀 뽑아주시고. 예, 5번으로 써놓으세요. 자, 한 해 동안에 텃밭을 통해서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야채 심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벌써 텃밭을 보고 오신 것 같아요. 어르신, 언제쯤 모종을 심으세요? 이렇게 갈라치면 저 위다 또 비닐을 씌워야 돼요. 아, 비닐. 비닐을 씌우고 날 따뜻해. 한 4월 초순 정도에야 심게 될 거예요. 식목일이 지나야 그때부터. 작년에는 4월 부름 지나서 했는데. 하여튼 4월. 4월 달에 하지 지금은 초도 안 돼요. 여기 여기에 있는 씨앗이 돈 10만 원어치야. 10만 원? 그렇지. 요 봐, 이 봉지마다 다 이거 갖다 놨잖아. 다 이게 돈이 들어간 게. 그래서 이제 갖다 심고 이제 씨앗이 잘 나면 이 밭이 이제 풀 못 나게 잘 채굴을 하고 그쪽도 이게 이제 대정 받았으니까 이제 갖다가 심는 거지 뭐. 카요 복지사님, 텃밭 이용 시 주의사항 좀 알려주세요. 어르신, 너무 욕심이 부리지 마시고 적당히 건강에 좋은 정도로 기쁨으로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이나 뭐 모든 것이 서로 양보하면서 이해하면서 하시면 되고요. 서로 또 도움으로 서로 주고받고 여기를 텃밭으로 통해서 교류도 하고 재미를 보시면 즐거운 전시빌리지 생활을 되면 좋겠습니다.